넘어지셨습니다. 천만에 만에. 아니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며느님까지. 신분서를 갖고 왔네. 이거 받고 딱 한 판만 껴주게. 아이 그럼 껴줘야지. 이번엔 좀 따야지. 아이고 그럼. 뭐야 이거? 죄송. 내 골눈 자식들의 내 맞는 마누라. 한 번만 더 여기르면 그땐 이 진문서가 아니라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. 놈이야! 권한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것들 마저 하시오. 하루 한 끼만 먹고 육식을 두지 말며 단 것을 피하도록 해라. 아. 알겠사옵니다. 지금도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연선아. 근데 오늘에서야 알았다. 내가 17대 1이 된다는 것을. 듣자 하니 좌상 때 큰 며느님의 난치는 솜씨가 일품이라면서요. 응? 누가? 내가?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정도지요. 아이, 괜한 제 며느리 자랑 같아 부끄럽습니다만 난 이파리 하나하나가 힘이 있고 난꽃에서는 향기가 풍겨오는 듯 꽤나 격이 있습니다. 저 기세요.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